반갑습니다, 염승환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불 염승환 차장님과 함께 미스터 마켓 꼭. 아 지금 제가 예스24 찾아보니까 11인가 했더라고요. 전체. 네, 전체. 전체, 전체. 소설, 뭐 에세이 이런 거 다 합쳐서. 네. 수험서 포함. 아주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켓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오늘 염 차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한두 개만 살펴보고 그러면 바로 시장으로 좀 가볼까요? 아니 그 오늘 좀 이번 주 일정이 많아서 일정부터 하고 일정부터 시장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번 이제 표 띄워주시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중국에서 11월 제조업 지표 발표되는데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아마 여기서 감산량 완화 계획, 그러니까 원래 증산을 하기로 했는데 네. 이걸 아마 3에서 6개월 정도 아마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어떻게 좀 합의될지 아마 내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오늘 근데 종가에는 조금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MSCI 그 리밸런싱 네. 있기 때문에 한국 비중이 0.3% 뭐 최대 2조 원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2조 원? 그러니까 그 여기 추정하는 자금상 계속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그냥 이론상이고 네. 뭐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외국인들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물량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은데 혹시라도 근데 오늘 종가에 만약에 뭐 충격이 나온다면 너무 놀라진 마시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네.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온라인 투자자 포럼이 열리는데 뭐 파운드리라든가 뭐 D램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기술에 대한 뭐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이따가 한번 뉴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라젠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늘 좀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한국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되고 이제 주요국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게 파웰 연준 의장하고 연준 의장이 상원 증언이 있고요. 옐런 재무장관의 이제 발언이 좀 있어서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이 수출관리법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자국 안보에 그 위해가 되는 그 전략 물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 거 이제 금지하는 건데 뭐. 주로 아마 희토류가 될 것 같아요. 희토류. 예, 희토류를 이제 전략적 물자로 잡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좀 그 시행이 좀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네. 내일은 이제 LG화 그 전지사업부가 이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LG화학은 물적 분할이 시작이 된다. 아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네, 내일 이제 전지 사업부가 분할이 됩니다. 네. 뭘 빨리해? 아니 원래 날짜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상장은 아마 내년 이맘때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 내년 이제 하반기 아마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다음 12월 2일 날은 이제 영국이 코로나 19 봉쇄령이 좀 해제된다고 하니까 체크하시고 아까 현대차도 얘기하셨는데 현대차 eGMP 플랫폼이 네. 온라인으로 드디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수요일에 네, 수요일에 네.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 목요일은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서 네네. 한 시간 아, 늦게 올해 고3 참 네. 고생이다. 너무 고생이죠. 네. 아, 어떻게 하겠니 그래도 좀 끝까지 힘 좀 내고. 예. 많은 고3 있으세요? 아니 많지. 아 그러세요? 친구 아들 내미. 아 많아요. 4일날은 이제 네.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그다음 이번 주에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화이자가 코로나 19 백신 승인 여부를 이제 영국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결정하는데 아마 승인되면 네. 영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맞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 세계에서. 거? 예, 네, 화이자 거. 그 영하 70도 그거요? 예. 그거를 영국에서 지금 이번 주에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승인 여부. 네. 그래서 미국은 다음 주에요. 미국은 다음 주고. 그 법원에 KCGI 뭐 한진카살대 뭐 아까 얘기하셨겠지만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발표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영국이 코로나19 봉쇄령을 아마도 이번 주 수요일에 해제를 하는군요. 예. 그 거의 한 달 됐거든요. 근데 요새 확실히 그 영국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네. 백신 나오기 전에 효과가 있어요. 확 줄었어요. 진짜 네.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렇게 좀 단계 강화해서 앞으로 좀 줄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수 일단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상 지수는 오늘도 뭐 강합니다. 2,644포인트. 한 10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지금 상승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891. 지난주 후반에는 코스닥이 좀 갭을 당했죠. 메꾸죠. 예. 네, 그래서 거의 지금 900선까지 일단 이제 거의 갭을 좀 메꾸는 네.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코스닥도 이번 주에 한번 뭐 900선 터치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현재 이제 예상가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뭐 거기에 뭐 SK텔레콤, 포스코 이런 기업들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코스피 대형주들은 그 호가 상황은 조금 양호하게 일단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했고요. 삼성전자도 뭐 이번 주에 7만 원 한번 터치할지도 좀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출발은 68,400원 한 200원 정도 상승 나왔고 아까 뭐 LG화학도 얘기하셨지만 LG화학은 오늘 조금 빠지면서 예,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좀 그 시초가 좀 좋은 기업은 HMM 그 HMM이 아, 지금 또 올라가요? 네. 근데 최근에 받아, 좀 빠졌어요. 조정도 받았었죠. 네, 최근에 좀 빠졌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두산중공 아마 두산중공업이 오늘 그 MSCI 지수 네. 오늘 종가에 편입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한 3% 오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뭐 셀트리온, LG 디스플레이 뭐 다 골고루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하락하는 기업은 뭐 현대모비스, LG 화학 정도 약간 좀 밀리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이벤트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오늘 좀 올라가는 게 코오롱 인더가 한 4.8% 정도 오르고 있고, 그 다음 뭐 종근당, 펜오션, 또 LS 같은 기업들이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회사인 롯데관광개발이 오늘은 한 1.1% 정도 하락하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3.8% 좀 한 4% 오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로 이전 상장 얘기도 계속 나오고 네. 또 중화항체 치료제 이제 기대감도 높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 신작 게임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내년 2월에 신작 게임 나온다고 하는데 컴투스가 한 3% 정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은 이제 알소포트 좀 빠지는 거 보니까 코로나 19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약간 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네, 보니까 네. 잠깐 여기 그 보니까 한 오늘은 400명대로 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 500명 이상 나왔잖아요. 계속 그래서 확진자 세가 조금 이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코로나 검사 수가 좀 적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근데 어쨌든 뭐 줄어든 건 줄어든 거니까. 예. 네. 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오늘 뭐 스마트폰 부품 섹터 뭐 와이솔이나 또 반도체 관련된 FST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일부 강세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 코리아 센터가 별로 좀 안 좋더라고요. 코리아 센터가 오늘도 한 3% 이상 좀 빠지고 있는데 그때 11번가에서 지분을 다 매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코리아 센터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아. 네, 11번가. 왜냐면 11번은 이제 뭐 아마존이랑 만. 네, 아마존하고 한다 그래서 이거 코리아 센터 지분 갖고 있으니까 물류 창고 이용할 줄 알았는데 네. 반대로 11번가 오히려 지분을 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래서 좀 주가가 요새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좀 안 좋습니다. 오늘도 한 4% 정도. 아.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다시 한번 이제 지수 말씀드리면 2,643포인트 0.38% 올랐고요. 네. 코스닥은 890포인트 0.53%.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좀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이제 500억, 코스닥은 400억 이렇게 한 도합 1,0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일단 오늘은 좀 오전부터 많이 팔고 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한 800억 정도 오전부터 좀 매도 나오는데 아마 오늘 리밸런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전에 좀 매도가 평소보다는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반대로 오늘 기관 투자들은 생각보다 좀 안 파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냥 생각보다 안 팔아요? 네, 29억 팔았거든요. 얼마나 팔았으면 생각보다 안 팔았다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 기관 그게... 투자가 원래 주식 사는 데 아니에요 원래? 네? 기관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네. 네? 아니 뭐 팔 수도 있죠. 기관 투자 호소인입니까? 네. 아, 너무 많이 파니까. 네. 네. 일단 지난주까지 뭐 연기금 투신해서 워낙 많이 팔아가지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섹터 쪽으로는 해운업종이 제일 셉니다. 한 4.7%. 그리고 아까 조류독감이 발병됐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또 정읍에서 들어왔던데. 네. 그래서 그쪽 구제역 광우병,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주가 일단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 골판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말에 뉴스 보니까 수급이. 지금 진짜 택배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죠? 그리고 그때 한 회사 또 불이 나가지고 네네네. 네. 아니, 우리 사무실에도 제가 저 어제 이거 장식하러 왔더니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 뭐가 정프로한테 안구건조증 한약 보낸 분들 뭐 책 홍보해달라고 보낸 분들 골판지가 다 그 골판지 아니야? 골판지. 그래서 완전 지금 쇼티지여가지고 주가들이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아니 그리고 다른 이제 제주주도 같이 가고 있고 또 조류독감 때문에 수산주 그러니까 오전에 약간 테마는 그 골판지 테마하고 AI 조류독감 테마가 일단 장악하고 있고
그 외에 게임 업종이 오늘 신작 게임 기대감 높은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행 업종도 오늘 강한데, 그때 참 좋은 여행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한 6%, 모두 투어도 2%, 하나 투어 2%인데, 참 좋은 여행이 이번에 그 어쨌든 뭐 마케팅을 잘한 거죠. 아, 사실상 이벤트 예, 완판돼가지고. 네. 야, 예. 참 좋은 여행은 진짜 불기둥 세웠네. 예. 예? 그 아, 뉴스 그래? 이후로 그냥. 아, 그 뉴스 나온 다음에 거의 따블랐어요. 예. 그래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높아진 것 같고요. 불기둥 세웠어. 예. 자, 그리고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뭐 약간 일부 일자리 관련주, 뭐 출산 장려 정책, 교육주, 코로나 19. 뭐 램데시비르 관련주, 뭐 전자결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대체적으로 지난주 후반까지 강했던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 일단 오늘은 차익매물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확진자 수도 조금 감소한다고 하니까 네. 일부 약간 줄어드는 모습 나오면서 밀리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뭐 오늘 네이버, LG화학 같은 이제 시총 1, 2, 3, 4등 기업들이 오늘은 다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하고 셀트리온이 좀 오늘 그나마 그래도 이 시총 상위 중에서는 가장 세게 그 움직임이 좀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아마 현대차는 그 뉴스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세타 2 엔진 관련해 가지고 네? 과징금을 900억 이제 미국에서 내렸는데 이제 다 결론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악재가 없다. 네? 이 엔진 리콜 관련 과징금 요거는 다 해소가 됐다. 이게 2015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6년 동안 이거 발목을 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오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하신 네.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 주식 지금 비중 높거나 대형주 많이 사신 분들은 좀 행복하실 텐데, 아직도 좀 주식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스도 하나 나와 있는데, 증시가 급등하는데 나는 주식이 없다. 그래서 초조한 당신이 좀 해야 할 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기사가 나온 건데, 뭐 일명 포모라 그러잖아요.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만 왠지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지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고, 사실 요즘에 그 부동산 시작도 뭐 뉴스 보니까 뭐 패닉 바잉 현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게 결국엔 나만 이제 소외되는 것 같아서 동참을 하는 건데, 일단 조바심을 너무 내지 말자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게 이제 예전에 사마천이 저술한 그 사기의 화식열전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제장력 소유투지 기호쟁시라고 하는데, 이게 무제장력이 뭐냐면은 그 일단 이제 재물이 없는 사람은 힘써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소유투지는 재물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짜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호쟁신 뭐냐면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춰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뭐가 달라요? 예? 두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혜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나온 얘기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무제장력은 이제 당연히 열심히 일해서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일단 어쨌든 시드머니를 마련해야 되고. 좋은 얘기네. 두 번째 소유투지는 그 종잣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재테크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주식투자를 잘해야 된다. 그 돈으로. 그리고 세 번째 기호쟁시는 이제 큰 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거죠. 뭐 사업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그거를 노동소득으로 일단 예. 아껴서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빚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이제 노동을 통해서 뭐 근로소득이든 뭐 사업소득이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한 다음에서 다음에 이걸로 주식 투자로 넘어가야지, 그게 선행, 그러니까 1단계가 선행되지 않고 2단계로 넘어가는 맞아요. 거는 결국 이게 오래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이 소유 투지로 넘어간 후에도 이게 꾸준하니까 내가 꾸준하게 재테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느 한쪽에서는 현금 흐름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일단 본업에 충실하면서 네.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 조급해지실 것 같긴 한데, 저도 뭐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또 너무 모든 분들이 위를 보면 또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아래로 빠지기도 하니까 지금은 너무 막 흥분하시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지수가 지난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16%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급인데 주식 비중 적다고 아, 이제라도 그냥 나는 다 질르자 이러진 마시고 또 기다리시는 전략도 한번 주식 비중 적은 거서 현금 갖고 있어서 장을 못 돌아가는 것까지는 참는데 네. 주식 비중이 풀이야. 네. 근데 빠져. 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너무 아쉽다. 아,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지. 네. 그죠. 뭐 종목 항상 따라서... 풀입니다. 항상 풀. 항상 가득 네, 차 있습니다. 네. 현금 풀이지? 저요? 신용은 아니지? 아, 그럼요. 아, 신용까지는 안 갑니다. 예. 얼마 다행이야. 자, 그렇게 아, 네. 단계별로. 잘.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50만 명 정도가 갖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는데 일단 7만 원 앞둔 삼성전자 내년 배당금을 올려야 되는 이제 세 가지 이유라는 이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최근에 근데 목표 주가를 다들 많이 올리곤 있습니다. 그 일, 그때 그 김경민 연구원님이 제일 먼저 올렸죠. 8만 6천 원까지 한번 올렸었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키움증권의 박유학 애널리스트가 9만 원까지 이제 가장 많이 올리셨어요, 이분이. 100조? 예, 9만 원까지 이제 예, 100조. 영업이익 100조.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올해 뭐 삼성전자가 지금 27일까지 무려 22% 올랐거든요. 올해 들어서. 뭐 다른 거에 비하면 뭐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없는데 이번 달에만 거의 20%가 올랐습니다, 사실. 네. 이번 달에만 그러니까 한 1년 오른 게 그냥 이번 달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배당금은 지난 2년간 오르지 못했어요 사실상 지난 2년간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지금 이제 2%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네.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이게 안 오른 이유가 뭐냐면은 그 2017년도에 그 주주 환원 정책 발표할 때 2018년도 총 배당금을 100% 올리기로 했는데 2년 동안은 이제 그 후 2년 동안은 배당금을 올리지 않기로 이미 동결한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올리지 않았는데 이제 내년 1월 말에 IR을 해요. 그때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환원 정책을 발표하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논리로 아마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이 뭐 워낙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 내년에 뭐 DRAM 슈퍼사이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삼성전자도 분명히 주주이익 극대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배당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에 새로운 이제 3년도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되는데 아마 이제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더 환원 정책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2011년도를 제외하고는 이익이 감소했어도 한 번도 배당금을 축소한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이익이 감소했어도. 오히려 2014년도에는 이익이 23% 감소했지만 배당금을 무려 40%나 상향한 네.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에는 좀 굉장히 적극적이긴 한데 그런 걸 종합해보면 당연히 좀 올라갈 확률이 높고 마지막으로 뭐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 이제 상속인들 상속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주가 워낙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되겠지만 배당을 늘리는 게 가장 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논점으로 보면 내년도에 한번 배당금 좀 상향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뉴스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내년부터 뭐 네이버하고 또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빌리티, 빅데이터. 아, 네네네. 예, 그 뉴스 보셨겠지만 그래서 현대차가 여러 지금 회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쪽에서는 그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이 쓰신 이 자료가 있는데 이게 좀 읽어보니까 되게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외국인 매수 성격은 그냥 한국을 찍어서 들어온다. 신흥국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를 원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아, 원픽. 신흥국에 그냥 배분 차원에서 하는 거를 네. 넘어섰다. 그냥 우리나라를 찍어서 하고 있다. 그 원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원인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지금 외국인이 올해 많이 들어온 게 11월 초인데 네. 그때는 전형적으로 신흥국 위주로 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산 게 아니라 전형적으로 샀고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블랙록이 신흥국 비중 확대한다고 그런 기사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역시 뭐 대선으로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달러도 약해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인데 11월 중순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SCI 그 한국 ETF로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유독 자금이 크게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이유는 RCEP이라고 합니다. 11월 15일 날. 그러니까 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후로 그날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치는 영향이 나라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은 수혜국. 그 다음에 중립국도 있고 피해국이 있는데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가 수혜국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일본은 기술 경쟁력이 높은 나라고 호주는 원자재 수출이 유리한 나라고 네. 그리고 싱가포르는 교역량이 워낙 많은 무역 항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쪽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봤는데 네. 이들 네 개 나라로는 다 ETF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이쪽인데 네. 이쪽은 왜 안 좋냐면 중국하고 이제 그 제조업 쪽에서 네. 경쟁을 많이 한대요.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강도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 나라로는 그 이후로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네. 네, 나가버렸고 중립급은 이제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뉴질랜드인데 자금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ETF 쪽으로 해외.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지금 이거는 좀 한국만을 원픽한 게 아닌가 이런 좀 논리를 좀 피력하셨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달러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강해진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신흥국을 보고 들어온 거면은 당연히 달러 강해지면 나갈 텐데 한국의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달러가 혹시 강해지더라도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진국 대 신흥국 논리 자체가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패시브 성격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11월 초에 들어왔던 자금들은 반도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네. 이런 뭐 아니면 LG화 같은 그런 쪽을 찍어서 들어왔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을 원픽해서 들어온 이 자금들은 그 반도체 외에 뭐 IT 하드웨어,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 같은 이제 수출 관련주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이쪽으로 자금이 더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아그 미국 대선 그 끝나는 날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네. 외국인 매수가 네. 집중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알셉이 한 단계 더 올린 거고. 맞아요. 네. 그거는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무역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네. 바이든이 주는 새로운 국제 질서도 무역 통상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 네. 그 안에 역내 포괄적인 무역의 증진 네. 이것도 한국이 유리하니까 네. 한국 더블이네. 그죠. 한국은 네, 이렇게 해석한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유독 한국이 더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RCEP의 영향이 크게 준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뭐 BBIG가 많이 오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BBIG 사실 뭐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근데 PER은 5년 평균보다는 좀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 보고 좀 수익이 더 빨리 올랐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낸 그러니까 PER이라는 개념이 지금 PER 말고요. 1년 후 그러니까 예. 12개월 선행 PER 있죠. 네. 항상 그걸 보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하면 지난 5년보다 오히려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실적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5년 평균 퍼가 30배인데 12개월로 따지면 28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도 39배인데 지금 12개월로 따지면 33배로 낮고 삼성 SDI가 54배거든요. 5년이. 근데 38배. 카카오가 78배인데 내년 기준으로 55배. 예,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좀 비싸 보이진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 반면에 삼성바이오만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만 5년 평균이 131배인데 131배면 뭐 사실 PER 계산한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기준으로 152배. 삼성바이오만 조금 그 실적보다 주가가 네. 좀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다른 기업들 뭐 여기 얘기는 안 들었지만 NC, 셀트리온 이쪽도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5년 평균과 따져보면은 그렇게 좀 비싼 수치는 아니다. 네. PER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음 달 초에 그 QD OLED 이게 시험 가동에 드디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OLED 한 해 만에 했잖아요. 근데 네네. 시험 가동이라는 거는 양산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품이 양품이 나올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양산은 내년 아마 될 것 같아요. 내년 아마 5월 달 정도에 그 추가 투자를 해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OLED 지금 LG 디스플레이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대형 OLED 패널은. 근데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양산을 성공하면 OLED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질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제대로 된 생산이 안 나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굳이 OLED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넘겨버리겠죠. 네. 그냥 미니 LED 어차피 내년에 나오니까 미니 LED로 한 2년 팔아먹고 그리고 나서 QLED가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QLED는 이제 얇은 그 LED 같은 건데 네. OLED랑은 상관없거든요. 그거는 아마 2년 후에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점프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OLED를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의 계획대로 이렇게 될지 아니면 그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를 얼마나 잘하느냐
내년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OLED 혹시 이렇게 뭐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내년에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관도 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비관도 하면 안 되고 정말 뉴스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OLED 투자는 좀 신중하게 앞으로 체크하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상장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론이 그러니까 내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네, 여기서 거기, 지금 거기가 이제 백신. CMO잖아, CMO죠. 네, CMO. SK케미칼이 거기에 대주주고. 네, 지주사 역할하는 거죠. 바이오팜은요? 바이오팜은 그냥 신약개발. 신약만 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아마 상장할 것 같아요. 네. 그거 추진한다 그러고. 그다음 메디톡스는 그 보톨리눔 톡신 제재 그 식약청에서 이제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판매할 수 있다고. 메디톡스 왜 이렇게 안 친한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 네? 계속 좀. 그러니까 계속 법원은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법원은 오히려 메디톡스 손을 들어주고 있고 식약청은 자꾸 이제 판매하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법원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보통 소송이 1년 걸린대요. 1년 네. 동안은 판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판매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그 제가 기사 보다 보니까 명신산업이라고 혹시 아세요? 명신산업. 오늘 청약 마지막 날. 명신산업이 저거라며 테슬라. 테슬라. 근데 네? 이게 빅히트를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테슬라 납품업체라. 네. 아. 그래서 오늘 이제 공모주 청약 마감인데 저번에 이제 교촌 치킨처럼 생각보다 이게 PER이 되게 낮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네. 그래서 내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청약 경쟁률은 역대 최대 1196대 1. 아니, 청약이 아니라 기관 수요 예측 1196대 1 기록을 했고 그다음 핫스탬핑 기술이라고 이게 그 자동차 부품을 경량화시키는 그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왜 경량화를 해야 되냐면 전기차는 되게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배터리가 네. 중량이 크니까 이게 되면 부품을 이런 걸 쓰게 되면 그 항속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테슬라가 이 회사 제품을 채택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원래 현기차 비중이 한 6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 비중은 제가 알기로 한 37%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네.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공모가는 이제 6,5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PER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11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테슬라 납품하는데 좀 굉장히 좀 공모가는 원래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PER. 네, 그래서 네. 테슬라 생각하면 좀 싼 것 같은데 네. 자동차 부품이 보통 10배 정도 되니까. 아, 테슬라 걔네들도 납품가 그렇지니까 막 얘는 막 많이 안 준대. 네. 그리고 유통 물량 주식수는 뭐 생각보단 적은 것 같습니다. 20% 정도 되니까 아마 명신 산업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꼭 주가를 결정하는 건 아닌 거야. 명신 산업 그러면 얼마나 좀 올드해 보여. 맞아요. 너무 올드해 네? 보여. 무슨 어떤 종목을 이루어져라. 무슨 바이오 뭐 바이오에다가 또 무슨 테크를 테크, 붙였던데 네. 맞아요, 맞아요. 뭐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뭐 자기 길을 꼬지 거는 명신 산업 뭐 어? 그럼 왠지 네? 좀 명신 산업 하면 뭐 철강 회사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오래되고 네, 진짜 오래. 네? 그런데 사업자라면 되는 거지 뭐. 네. 네. 아, 하기야 제네랄 일렉트릭 그거 얼마나 부려. 네? 제네랄 일렉트릭. 제네랄. 그치?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그렇죠. 뭐야 일반 전기야? 일반 전기. 명신산업이 든 IPO를 해서 굉장히 오늘 이제 공모주 청약 마감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 아마 상장할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기술 가진 좋은 기업들이 많이. 그런데 의외로 그 빅히트 이후로 네. 그 이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이제 사람들의 좀 관심이 없어져서 그런지 IPO 그 중박 회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응? 최근에 그러니까 대박은 아닌데 중박이라고 아. 꽤 짭짤하게 이렇게 올라갔던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아 이제 다시는 공모 안 한다. 그러니까 또 거기 찬스가 생겼구만. 맞아요, 맞아요. 아.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이 그 상장을 했는데 그때 교촌도 생각보다 흥행해 버렸잖아요. 교촌 치킨도 사실. 그래서 아이 워낙 자금이 많이 아니, 교촌 흘려서. 들어간 분들은 다른 거 안 먹는데 교촌만 먹는데. 아 들어가신 분. 뭐 그게 엔젤 네. 펀딩 같은 효과가 네, 있어. 그지? 엔젤 펀딩이 그런 거 아니야. 자, 오늘 또 우리
개장 상황 잘. 아유 벌써 한 9시 25분이 그러네요. 됐습니다. 예. 얼른 또 본업에 충실하러 가시고요. 아 근데 이번 예. 주 목요일 날은 몇 시 하나요? 목요일 수능 아. 아 그거를 한 시간 늦게 하는 게 낫겠지? 우리도 아. 장이 한 시간 장이 한 시간 늦게 열리니 그렇게 합시다. 그게 네. 시장에 맞춰서 하는 거지. 예, 네, 우리가 뭐 M이나 K 본부도 아닌데. 정프로님은 지금 표정이 그게 아니요, 그럼 왜냐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시청 라이프 사이클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니 그때 그 정부에서 한 시간 늦게 출근하라는 네, 거 아니야? 늦게 출근하라고. 네?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는데. 네. 일단 여러분 뭐, 저 의견 좀 달아주세요. 네, 확정은 저희가 뭐 방송 끝나거나 네. 내일 정도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한 시간 더 자면 또 꿀잠이야. 네, 진우스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